세상에는 끔찍한 학살, 독재, 부정부패를 일삼고도 장수한 악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갖 흉악한 짓을 일삼고도 오래 사는 모습을 보면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악당들이 오래 산 데에는 나름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는 서민이라 해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알지만 습관으로 만들 정도 꾸준히 실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죠. 악당들에게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특히 장수한 악당들의 식생활만큼은 본받을 만합니다. 무가베는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망가뜨린 독재자입니다. 그는 1924년에 태어나 영국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1980년 집권한 뒤 37년간 짐바브웨를 통치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스리려 하였으나 쿠데타가 발생해 93세이던 지난 2017년에야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무가베는 집권 말년까지 사치와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쿠데타 세력에 굴복해 자진해서 하야하였기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95세에 싱가포르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집권 시절 무가베는 나라 경제가 거덜난 상황에서도 수백억을 들여 호화별장을 여러 채 건축하였습니다. 해외 나가면 호화 쇼핑을 즐기기로도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식생활만큼은 매우 소박했다고 합니다. 무가베는 당신은 잘 먹어야 하지만 음식이 당긴다고 배가 찰 때까지 먹지는 말라고 평소 측근들에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의 장수 비결은 오래 산책하고 술, 담배를 안 하며 과식하지 않은 생활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그는 쿠바의 국부이자 혁명가, 독재자였습니다. 1959년 집권하여 2011년까지 52년간이나 장기 통치하였습니다. 카스트로는 교육과 의료 시스템 개혁 등의 업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독재를 위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파를 숙청하였으며 자신의 이미지와 업적을 과장해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카스트로가 90세까지 장수한 비결은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루에 한두 끼만 먹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선, 곡류 등을 즐겼으며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기름진 음식은 피했습니다. 보통 아침 식사로는 빵, 과일, 커피 등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녹차와 허브차를 즐겨 마셨고 수영, 걷기, 사격 등으로 체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중국의 마오쩌둥 곧 모택동입니다. 그는 부유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신해혁명에 참여하였고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 농민혁명을 주도하였습니다. 1927년 국공합작 결렬 이후부터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은 국공내전을 치렀습니다. 이 시기 모택동은 약 1만 2,500km에 달하는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집권하여 1976년 심장마비로 사망하기까지 27년간 중국을 통치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 82세였습니다. 모택동은 주석으로 통치하던 기간에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위해 무리한 대약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대약진 운동 일환으로 네 가지 해로운 해충, 곧쥐, 파리, 모기 참새 박멸 운동을 벌이다가 대기근이 발생해 최소 1,500만 명에서 최대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966년에서 1976년까지 10년간의 문화대혁명 기간에도 수천만 명이 박해받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모택동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인권 말살과 학살, 독재로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인물이지만 국부로서 중국인들에게 여전히 존경받습니다. 모택동은 고기보다는 채소와 생선을 즐겨 먹었고 현지 음식을 먹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적은 양을 먹었으며 기름지고 복잡한 요리보다는 소박한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중국의 막걸리를 좋아하여 가끔 먹었으나 과음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 약초를 먹었으며 녹차를 즐겨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택동은 신체는 혁명의 자본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